특수상대성 이론, 쌍둥이 역설과 차고의 역설. 상대성이라는 아이디어는 재미있고 매혹적이지만 신이 나를 비웃으면서 덫을 놓은 게 아닌지 모르겠다. 1. 쌍둥이 역설. 시간 팽창이란 운동하는 개의 시간이 더 천천히 흐르는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 팽창은 상대적이라 서로 상대의 시계가 천천히 흐른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간 팽창의 상대성은 곧바로 쌍둥이 역설로 이어집니다. 쌍둥이 중 한 명이 지구를 떠나 먼 외계 행성까지 여행 후 다시 지구로 귀환하는 상황입니다. 편의상 우주인 쌍둥이를 우둥이, 지구에 남은 쌍둥이를 지둥이라 하겠습니다. 우둥이와 지둥이 중 누구의 시간이 더 천천히 흘렀을까요? 운동하는 쪽의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고 했으니 우둥이의 시간이 천천히 흘렀을까요? 모든 운동은 상대적이라 우둥이 입장에서는 자신이 정지해 있고 지구가 멀어졌다 다시 가까워지는 상황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지둥이의 시간이 더 천천히 흘렀어야 합니다. 이것이 역설인 이유는 우둥이가 지둥이보다 실제로 나이를 덜 먹기 때문입니다. 쌍둥이 역설은 워낙 유명해서 이러한 역설이 발생하는 이유를 한 번쯤 들어보신 분도 많을 겁니다. 가장 일반적인 설명은 우둥이 입장에서는 어느 순간 반드시 방향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가속도 운동이 필연적이라서 두 쌍둥이의 관계가 완전히 대칭적일 수 없다는 겁니다. 가속도 운동을 경험하는 쪽의 시간이 실제로 짧아진다는 거죠. 사실 가속도 운동을 다루려면 일반 상대성 이론이 필요합니다. 일반 상대론에서 일반이라는 단어 자체가 상대론을 등속 운동에 한정하지 않고 속도가 변하는 가속도 운동까지 확장했다는 의미니까요. 하지만 쌍둥이 역설은 좌표계에 대한 고찰만으로도 이해가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여행하는 쪽에서 실제로 좌표계가 바뀐다는 상황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시공도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지둥이의 좌취는 OQ입니다. 움직이지 않았으니까요. 우둥이의 좌취는 OP와 PQ입니다. 외계 행성까지 OP로 갔다가 PQ의 경로로 돌아온 거죠. 쌍둥이 역설이란 지둥이의 OQ 경로보다 우둥이의 OP와 PQ 경로에 걸린 시간이 짧다는 겁니다. 여기서 역설이란 우둥이가 정지해 있고 지둥이가 여행한 걸로도 똑같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공도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 두 상황은 같지 않습니다. 우둥이가 점피해서 방향을 바꿀 때 좌표계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OP의 좌표계가 PQ의 좌표계로 바뀌는 거죠. OP까지의 좌표계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여기서 동시성의 축 X'은 45도 빛의 선의 대칭으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하지만 방향을 바꿔 PQ로 여행하면 좌표계가 순간적으로 바뀝니다. 점피를 원점으로 이동해서 다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동시성의 축 X2'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X'T' 좌표계에서 X2'T2' 좌표계로 순식간에 바뀐 거죠. 그리고 이 두 좌표계를 합친 게 원래의 그림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우둥이가 지구로 귀환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 계속 여행한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공도는 이렇게 그려지고 동시성의 축은 이렇게 대응됩니다. 그림에서 표현된 6개의 동시성의 축은 X'축과 평행합니다. 이 경우 쌍둥이는 서로 다른 시계를 차고 있는 셈이라 상대의 시간이 더 천천히 흐른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시계를 어떻게 비교하냐고요? 지구에서 우주선으로 빛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쏘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광속은 불변이니 이를 계산에 넣고 서로의 시간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서로 상대의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실제로 로렌츠 변환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서로 상대의 시계가 천천히 흐른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이제 다시 우둥이가 지구로 귀환하는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OP로 여행하는 중에 이런 식으로 대응되던 시간의 흐름이 PQ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직선 1, 2, 3은 X' 축과 평행한 동시성의 축, 4, 5, 6은 X2' 축과 평행한 동시성의 축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선분 3과 4 사이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에서 순간적으로 시간 점프가 일어납니다. 선분 3과 4가 만나는 P점은 우둥이가 지구로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가속도 운동에 의한 시간 점프가 좌표계 변환에 의한 점프로 나타난 거죠. 이 부분은 지둥이만 경험하고 우둥이는 건너뛰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을 건너뛴 우둥이가 더 젊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지둥이도 자신이 더 늙었다고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빨간 부분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더 많이 산 셈이니까요. 이제 쌍둥이 역설은 더는 역설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좌표계가 급격히 바뀌면서 시간 점프가 일어난 당연한 결과입니다. 앞서 시간 팽창에서도 언급했지만 쌍둥이 역설은 타임머신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과거로는 갈 수 없지만 미래로는 날아갈 수 있습니다. 마치 축지법처럼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시간을 뭉텅 잘라내서 여행하는 거죠. 2. 차고의 역설. 차고의 역설은 막대와 헛간의 역설이라고도 합니다. 차고의 길이보다 긴 차를 차고에 넣는다는 역설이죠. 얼핏 불가능한 미션 같지만 상대론의 길이 수축을 이용하면 아주 간단히 해결됩니다. 차를 아주 빠른 속도로 몰면 차의 길이가 줄어든다는 거죠. 루시는 밖에 정지해 있고 루디가 운전하는 상황입니다. 차가 광속의 절반인 0.5C로 달리면 루시가 본 차의 길이는 길이 수축 계산식에 의해 이렇습니다. 차가 무시무시한 속도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차고에 계속 넣어두는 건 불가능합니다. 루시는 한순간이라도 차가 차고에 완전히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일종의 스냅사진을 찍고 싶은 거죠. 이를 위해 그림처럼 차고의 앞뒷문을 다 열어놓고 각각의 문에 광센서를 달았습니다. 차가 차고 속으로 쏙 들어간 순간 앞문과 뒷문에서 동시에 빛을 쏘고 만일 중간에 물체가 걸리면 삐 소리가 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 순간 차는 차고에 들어간 거죠. 자, 이제 차가 0.5C로 달리고 밖에 있는 루시가 보았을 때 차의 길이는 줄고 광센서가 작동하고 삐 소리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순간 차가 차고에 완전히 들어갔던 거죠.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차에 타고 있는 루디의 입장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차고가 자신을 향해 0.5C의 속도로 다가오기 때문에 차고의 길이가 줄어듭니다. 차의 길이는 그대로 4m인데 차고의 길이가 줄었군요. 가뜩이나 작았던 차고가 더 작아졌으니 이제 차를 차고에 넣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루디는 차가 차고에 들어간 적이 절대 없다고 주장합니다. 루시와 루디 중 누가 맞는 걸까요? 차는 차고에 들어간 걸까요? 아닐까요? 지금까지의 얘기를 잘 따라오신 분이라면 이건 역시 동시성의 문제이고 두 사람 모두 옳다가 답이라고 직감했을 겁니다. 루시의 관점에서 동시에 쏘아진 빛이 루디의 관점에서는 동시에 쏘아진 게 아닙니다. 루디가 오른쪽으로 차를 몰고 있기 때문에 차고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다가옵니다. 이 경우 오른쪽 사건이 먼저 일어납니다. 루시는 양쪽 문에서 쏜 빛을 동시에 보지만 루디는 오른쪽 빛을 먼저 보고 왼쪽 빛을 나중에 봅니다. 차가 앞문으로 들어간 후 오른쪽 빛을 보고 차의 일부가 차고 밖으로 빠져나온 상태에서 왼쪽 빛을 보는 거죠. 이를 시공도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밖에 있는 루시의 관점입니다. 차고는 정지해 있기 때문에 차고의 좌취는 시간의 축과 평행한 직선입니다. 차는 광속의 절반 속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차의 좌취는 이렇게 사선으로 표현됩니다. 여기서 선분 2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직선은 X축의 평행한 직선이므로 루시의 관점에서 본 동시성의 축입니다. 문의 양쪽에서 동시에 빛이 쏘아지고 루시는 자신있게 T0에서 차가 차고에 들어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하는 루디의 입장에서는 좌표계가 바뀝니다. 동시성의 축인 X'축은 이렇게 표현되고 차의 길이는 X'축과 평행한 선분 2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때 차고의 길이는 선분 2'인 거죠. 보다시피 선분 2가 2'보다 한참 커서 차는 차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선분을 3, 4로 아무리 평행이동시켜도 차가 차고에 쏙 들어가는 시점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루시가 주장하는 광센서는 어떻게 된 걸까요? 앞문과 뒷문에 빛을 동시에 쏜 순간 차가 차고에 들어가 있었다는 주장 말이죠. 루시와 이 순간을 스냅사진으로 찍었다면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루디는 이 스냅사진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루디의 입장에서는 앞문과 뒷문에 쏜 빛이 동시가 아닙니다. 시공도에서처럼 루디는 뒷문에 쏜 빛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때가 선분 2이고 이때는 보다시피 아직 차의 뒷부분이 차고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앞문 쪽에서 빛을 쏘았을 때가 선분 3입니다. 이때는 차의 앞부분이 이미 차고 밖으로 빠져나온 상황입니다. 루디는 선분 2와 3에서의 스냅사진 두 장을 증거로 제시하며 차가 차고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주장할 겁니다. 루시와 루디 두 사람 모두 옳습니다. 차고의 역설은 역설이 아닌 동시성의 문제였던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놀랍습니다. 루시와 루디 각자가 바라본 현실이 모두 옳다면 그 현실의 실체는 대체 뭐란 말인가요? 우리가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려고 할 때 가장 헷갈리는 것은 동시성으로 대변되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무의식 속에 내장된 진화적 시계는 강력합니다. 그것은 아인슈타인의 상대론적 시계가 아닌 뉴턴의 절대시계이고 이러한 절대시계야말로 상대론에 대한 이해를 가로막는 가장 강력한 장애물인 거죠. 뉴턴의 절대시계를 대표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세계시입니다. 세계시를 기준으로 지역별로 시간을 정한 것이 표준시인 거죠. 우리가 해외로 여행할 때 시계를 맞추는 것이 바로 이러한 세계시 표준시 시간체계입니다. 하지만 상대론적 차원에서는 세계시나 표준시 따위는 없습니다. 세계시를 영어로는 Universal Time이라고 하고 표준시는 Standard Time이라고 하는데 우주론적 차원에서 전혀 Universal하지 않고 상대론적 관점에서 애당초 Standard한 시간은 없습니다. 움직이는 관찰자에 따라 시간이 달라지고 그중 누구의 시계도 표준이라 할 수 없으니까요. 상대론적 차원에서는 여러분 자신이 각자 차고 있는 시계가 가장 의미 있는 표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고유시계입니다. 지구에서 생활하는 데는 표준시가 유용할지 모르지만 우주를 이해할 때에는 시계를 바꿔 차야 합니다. 뉴턴의 절대시계에서 아인슈타인의 고유시계로 말이죠. 자, 그렇다면 고유시계가 왜 기준이 될까요? 얘기의 출발점은 불변량입니다. 불변량이란 좌표계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양입니다. 즉 관찰자의 운동에 상관없이 불변인 양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유클리드 평면에서는 물체의 길이가 불변량입니다. 그림에서처럼 좌표계를 평행하게 옮기거나 회전시켜도 물체의 길이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상식에도 부합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지나치거나 그 주위를 어슬렁거려도 물건의 모습이 변하지 않는 이유인 거죠. 이를테면 이 두 좌표계에서 막대의 길이는 같습니다. 그림에서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인 거죠. 이러한 길이는 상대론적 시공간에서도 불변일까요? 우리는 이미 길이 수축을 알고 있으니 상대론적 세상에서 길이는 더는 불변량이 아닙니다. 빠르게 달리는 사람은 홀쭉해 보입니다. 게다가 민코프스키 시공간에서의 길이에 해당하는 루트 x제곱 더하기 t제곱 값도 불변이 아닙니다. 실제로 로런츠 변환으로 계산해보면 루트 x제곱 더하기 t제곱은 루트 x'제곱 더하기 t'제곱이 아닙니다. 그러면 로런츠 변환에서의 불변량은 무엇일까요? 상대론에서 불변 하면 바로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광속입니다. 따라서 불변량의 아이디어도 빛의 방정식에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시공도에서 빛의 방정식은 x는 ct입니다. 양변을 제곱해서 한쪽으로 옮기면 c제곱 t제곱 마이너스 x제곱은 0입니다. 양변을 다시 c제곱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t제곱 마이너스 c제곱분의 x제곱 값이 불변량일 수도 있겠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로런츠 변환으로 t제곱 마이너스 c제곱분의 x제곱의 값과 t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c제곱분의 x프라임 제곱의 값을 계산하면 같습니다. 좌표계에 따라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불변량입니다. 여기서 놀라지 마세요. 이것이 또한 고유시간 타오입니다. 고유시간은 움직이는 사람 자신의 시간이고 가장 빨리 흐르는 일종의 지름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움직이는 사람 자신의 시간이라는 것은 자신을 정지한 것으로 보았을 때의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x는 0인 상황인 거죠. 식에서 x는 0일 때 타오 제곱은 t 제곱, 타오는 t, 즉 고유시간인 겁니다. 이를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외부에서 보면 x의 항이 생기고 이 항이 생기면 t값이 그것에 맞춰 커져야 합니다. 타오가 불변이려면 빼진 값만큼 t가 커져야 하니까요. 따라서 이 공식은 누군가의 고유시간을 외부에서 보면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중요한 것은 고유시간이 불변량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라? 불변량에 마이너스 부호가 들어있다고? 저번 영상에서 비시계의 1 단위는 관찰자에 상관없이 일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럼 x제곱 더하기 t제곱이 불변량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림에서 루트 x제곱 더하기 t제곱을 1단위라고 했고 광속 불변 때문에 이 값이 변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이를 불변량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의 t가 밖에서 본 기차 안의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시계의 화살표는 시간 자체가 아니라 시간이 흐르는 속도입니다. 따라서 화살표의 길이가 계속 1단위라는 것은 그냥 광속이 불변이라고 얘기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밖에서 볼 때 비시계가 기우는 것은 시간이 흐르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얘기인 거죠. 광속은 일정한데 시간 성분만 줄었으니까요. 고유시간 공식에서의 t는 반사경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입니다. 그림에서 타오는 기차 안에서 보았을 때의 시간, t는 이를 밖에서 보았을 때의 시간이고 여기서 불변량은 고유시간 타오입니다. 광속 c를 1이라고 했을 때는 이 화살표의 길이가 바로 타오입니다. 타오 값이 불변이려면 x가 커질 때 t값도 함께 커져야 합니다. 그림에서도 x값이 커지면서 대각선이 길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는 x값이 커지면 t값도 덩달아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대각선이 길어지면 빛이 도달하는데 더 긴 시간이 걸릴 테니까요. 물론 로런츠 변환으로도 t제곱 마이너스 c제곱분의 x제곱 값이 불변량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얘기를 통해 결국 불변량인 고유시간도 광속불변의 원리에서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유시간은 움직이는 사람이 실제로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불변량이기 때문에 좌표계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대론에서 운동을 기술하는 아주 좋은 기준이라는 거죠. 물리학자 이필진 교수는 우리가 특수상대론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이유 중 하나를 관성계와 관찰자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관점에 따라 현실이 일부 달라 보인다는 이야기들을 확대 해석하다 보니 쌍둥이 역설 같은 오해를 만든다는 거죠. 실제로는 각자의 시계가 말해주는 시간, 즉 고유 시간만 생각하면 끝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관성계들은 서로 동등할 뿐 아니라 서로 동등하게 무의미하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쌍둥이 역설을 고유시간의 개념만 갖고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은 지둥이의 좌표계, 오른쪽은 우둥이의 좌표계입니다. 먼저 지둥이의 좌표계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둥이의 고유시간은 2t이고 우둥이의 고유시간은 2t'입니다. 보다시피 지둥이 입장에서는 시간 t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은 t'입니다. 같은 시간축상에 있으니까요. 여기서 t'은 우둥이가 지구로 귀환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우둥이 입장에서는 t'과 t는 동시 사건이 아닙니다. 앞서 얘기대로 우둥이의 t'과 동시에 일어난 사건은 t가 아니라 t1입니다.
왜냐하면 우등이 관점에서는 동시성의 축이 X'로 바뀌었고 이 축의 평행한 직선이 새로운 동시성의 축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등이가 지구로 귀환하는 상황에서는 동시성의 축은 X2'로 바뀌고 이 길이에 해당하는 시간이 또 T1이 됩니다. 붉은색에 해당하는 부분이 빠져 ET는 ET1과 같지 않습니다. 애초에 우둥이의 좌표계에서 T'에 해당하는 시간은 지둥이의 T가 아니라 T1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지둥이의 경로에 해당하는 시간도 ET가 아니라 ET1입니다. 우둥이는 자신의 시간을 지둥이가 경험하는 시간 ET와 비교한 것이 아니라 ET의 일부인 ET1과 비교하고 있었던 거죠. 애당초 역설이 발생했던 것은 이 두 개의 상황이 대칭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왼쪽 그림에서 지둥이가 우둥이의 시간이 더 천천히 흘렀다고 얘기하는 것과 오른쪽 그림에서 우둥이가 지둥이의 시간이 더 천천히 흘렀다고 얘기하는 것이 뭐가 다르냐는 거죠. 하지만 둘은 서로 다른 시간을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지둥이가 우둥이의 시간 ET'이 더 천천히 흐른다고 얘기할 때 우둥이는 지둥이의 시간 ET가 아니라 ET1이 천천히 흐른다고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애당초 지둥이의 고유시간 ET와 우둥이의 고유시간 ET'을 직접 비교했다면 이런 역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ET는 ET'보다 크고 이는 우둥이의 시간이 실제로 더 천천히 흐른다는 의미입니다. 고유시간은 움직이는 관찰자들도 서로 동의할 수 있는 불변량이니까요. 쌍둥이 역설은 이처럼 두 관성계를 직접 비교할 때 나타나는 역설입니다. 말에 속고 그림에 속은 거죠. 서로 다른 관성계 대신 불변량인 고유시간을 비교하면 역설은 애당초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수상대론을 어느 정도 이해했다면 관성계에서 슬슬 고유시간으로 갈아타는 게 좋습니다. 관성계가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서로 각자의 주장만 하는 상황이라면 고유시간은 누가 옳은지 그 기준점을 제공합니다. 이게 이필진 교수가 관성계가 무의미하다고 한 말의 의도입니다. 고유시간이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일반 상대론에서도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수상대론에서 고유시간은 관찰자의 운동과 무관한 불변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상대론으로 가면 중력 효과에 의해 고유시간이 바뀝니다. 중력이 강할수록 시간은 천천히 흐릅니다.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면 블랙홀 근처에 있다가 돌아온 아버지가 딸보다 젊어지는 상황이 나옵니다. 블랙홀 같은 강력한 중력장 근처에서는 시간이 현저하게 천천히 흐르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시간은 특수상대론에 의해 속도가 빠를수록 일반상대론에 의해 중력이 강할수록 천천히 흐릅니다. 다시 한번, 시간은 대상의 속도가 빠를수록 그리고 그 대상이 중력이 강한 곳에 있을수록 천천히 흐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GPS에 적용된 원리입니다. GPS는 특수상대론과 일반상대론 모두의 근거에서 시간을 보정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정확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상대성 이론은 천재들의 머릿속에만 있는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휴대폰 속에도 있습니다. 여기서 돌발 퀴즈입니다. 이 퀴즈는 실제로 파인먼이 자신의 책 파인먼의 또 다른 물리 이야기 Six Not So Easy Pieces에서 퀴즈로 낸 문제입니다. 지상의 시계에 비로 100초가 지나는 동안 또 다른 시계 A를 높이 들어 올렸다가 다시 지표면으로 내려놓는다고 하겠습니다. 시계 A의 경우 어떻게 움직이는 게 A의 초침을 가장 많이 돌아가게 할까요? 시계 A의 시간을 가장 빠르게 흐르게 하는 경로는 무엇일까요? 힌트! 최대한 높은 곳까지 올라갔다 내려올 때 시계가 가장 빨리 갈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높은 곳은 지구로부터 거리가 멀기 때문에 중력이 약할 테고 일반 상대론에 따르면 중력이 약할수록 시간이 빨리 흐르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특수상대론의 시간 지연 효과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 높이 올라가려면 빨리 가야 하는데 특수상대론에 의해 속도가 빠를수록 시간이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상대론의 플러스 효과와 특수상대론의 마이너스 효과를 동시에 고려해서 시간이 가장 빨리 흐르는 경로를 찾아야 합니다.
고유 시간에 관한 명강을 하나 소개합니다. 이필진 교수의 시간으로 이해하는 상대성 이론입니다. 여기서 강연 제목에 있는 시간이 바로 고유 시간이고 영상을 보고 나면 제목에 담긴 진정한 뜻은 고유 시간으로 이해해야 하는 상대성 이론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끝내기 전에 특수상대론을 정말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팁을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 시리즈가 어렵고 이해하기 힘드셨다면 김찬주 교수의 모두를 위한 특수상대론 101을 먼저 읽을 것을 추천합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있습니다. 장담컨대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상세하게 설명된 특수상대성 이론입니다. 이것을 읽으신 후 이 영상 시리즈를 보면 훨씬 이해가 빠를 겁니다. 더 깊이 들어가고 싶으신 분은 이 영상 시리즈를 본 후 레너드 서스킨드의 책 물리의 정석, 특수상대성 이론과 고전 장론 편을 읽고 마지막으로 카오스 채널의 상대성 이론 강연 시리즈를 보시길 추천합니다.